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오늘의 인권도서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책의 교권 지키기 중에서 동료 교사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적인 감정성, 개인적인 불만 등으로 인한 것이 많고 일부는 교원 고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이 책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이 교사들에게 머나먼 무엇이 아니라 친숙한 친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합니다.